그러면 3주차 마지막 발과 강습 썸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였지? 지난번에 했던 거 중에서 그 스루아웃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좀 더 다양한 커넥션을 써서 네, 해보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커넥션을 해서 1, 2, 3, 5, 6, 7, 8, 1, 2, 3, 4, 5. 그래서 이쪽 커넥션을 7, 8, 1, 2, 3, 4, 5, 6, 7. 그래서 이렇게 커넥션 쓰는 거 민디한테처럼 이렇게 너무 오픈되는 것보다는 컴팩트하게 하고 아래쪽 중부지방을 더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거 하신다면 이것 때문에 이쪽 손 3, 4, 5, 6, 7, 8, 1, 2, 3, 4, 5, 6.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루아웃들을 다 연결해서 해보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죠? 약간 스윙아웃하고 약간 비슷해요. 스루아웃이. 그죠? 발과에서 약간 스윙아웃이 비슷하니까 너무 한 번 더 눈을 딱 하고 끝내기보다는 약간 다양하게 여러 번 반복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같은 동작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루아웃 했었고 그 다음에 아웃앤이 아웃 중요한 거는 두 줄 있어요. 두 줄. 그래서 아웃 할 때 같은 줄 갔다가 다시 인 아웃 인 아웃 다시 아웃 인 아웃 그리고 약간 움직이면서 아웃 인 아웃. 와 라이브 힘들어요. 아웃 인 그 다음에 이렇게 포지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포지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웃 인 아웃 아웃 옆으로 아웃 인 아웃 아웃.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린디 할 때 5, 6 이처럼 밟아도 3, 4, 5, 6 인 빰빰빰빰 이렇게 서로 이제 어떤 파트너하고 커넥션을 이룰 때 인 하면서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빰인 하면서 서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고 빰빰인 빰 서로 이것도 발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계속 같은 발로 연습했었는데 반대 발로 인 아웃 아웃 인 아웃 아웃 인 아웃 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을 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인 때 아웃 아웃 인 아웃 아웃 인 아웃 아웃 인. 와, 그 다음 뭐였지? 암블 테이블 1, 2, 3, 4, 붐붐빵 제가 들어갈 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웃 앤 크로스 붐붐 스텝 크로스 크로스가 중요한 게 이렇게 많이 묶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골반을 돌려서 그 옆에 다리에 묶는 거가 중요하다고 말씀. 끝낼 때는 또 다양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 혹은 앞으로 팔로우를 데리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빰빰빰빰빰빰 하시다가 빰빰빰 붐 아웃 아웃 인 이런 식으로 나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게 롤리 우리 스루아웃 같은 거 하다가 붐빠 붐 인 빠 인 빠 인 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팔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 이렇게 팔을 쓰시면 몸을 안 쓰게 되고 그러면 락스텝이 되는 거예요. 몸 전체가 그래서 얘는 고정시키고 팔로워를 이 손하고 같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팔로워 중심으로 상체 밑으로 많이 그래서 팔로워는 좀 제자리에 있고 리더가 팔로워를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리드를 바꾸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뿜 하다가 스루아웃 할 때처럼 다시 돌려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원래 가르쳐 주려다 못 가르쳤는데 뿜 바로 아웃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사이드 턴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인이 되겠죠. 다시 근데 바깥으로 돌려주시면 바로 아웃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턴 진짜 많이 가셨다. 네, 6만 원치가 넘는 것 같아요. 빵빵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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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앤
준비해서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보실 게 길다. 그 리듬 같은 것도 바꿔보세요. 1, 2, 3, 4, 5, 6.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런 리듬들도 시도해보면 많이 춤에도 오는 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